군사는 기마 500두에 궁수 3천, 기병 1천을 더하여 총 2만의 군사를 파병토록 하겠사옵니다. 병사 2만을 착출한다면은 북방의 경계가 위험할 수도 있을 터인데. 대감, 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이옵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바, 오랑캐와 싸우다가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4대 예를 다하는 게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 사료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의 뜻대로 하시오. 다음은 태왕 태후 앞으로 바칠 품목입니다. 공녀 40, 황세저 150포, 백세저 150포, 최단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들! 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요? 뭐라? 이 땅이 오랑캐에게 짓밟혀도 상관없다고? 명황제가 그리 좋으시면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시든가. 전하, 부끄러운 줄 아시오? 좋소. 경들의 뜻대로 명의 2만의 군사를 파병하겠소. 허나 나는 금의 서신을 보낼 것이오. 홍문관은 적어라. 명이 두려워 2만의 군사를 파병하였으나 금관은 싸움을 원치 않는다. 부디 우리 군사들을 무사히 조선으로 돌려보내주시길 소원한다. 주나, 4대의 명분을 저버리고 오랑캐에게 손을 내밀다니요. 그깟 4대의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2만의 백성들을 사질로 내몰라는 것이오? 임금이라면, 백성이 지압이라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소. 그대들이 죽고 못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이 10갑절 100갑절은 더 소중하오. 작통꾼. 뭐 명분은 그렇습니다. 명분은 자주국가 당연한 이치이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전 통제 하나 할 만한 실력이 없냐.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뭐 위에 사람들은 뭐 해서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들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통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하고 작전권 돌려받은 우리 한국분들 잘해요. 경제도 잘하고 문화도 잘하고 영화도 잘하고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보니까 못하는 게 없는데 전화기도 잘 만들고 차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못하는 게 없는데 왜 작전통제권 받아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